응예파이네. 아, 유튜브 여러분이와 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이번 판은 고블린 한번 해볼까? 치아 건강 때문에 제로를 먹는 게 아니고 혈당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탄산 너무 자주 먹으면 당뇨 걸릴까봐. 탄산 자체가 그냥 치아에 별로 안 좋은 거 아닌가? 요즘에는 근데 제로도 되게 잘 나와. 펩시 제로 드셔보셨어요? 진짜 펩시 제로 먹으면은 깜짝 놀랐다니까? 오히려 그냥 펩시보다 더 맛있어. 뭐 웰치스 제로도 나왔더만 보니까. 드셔보신 분 있나? 그거 좀 궁금하던데? 아메리츠는 영어서요. 앞으로 내가 찍. 달과 노래 걸빼. 화살을. 그래, 당 때문에 제로 먹는 거잖아. 근데 나도 치아 건강 되게 좋아. 나 탄산 되게 자주 먹잖아. 저 이빨 되게 건강해요. 널 위해 사람. 온 세상이 적이라도 상관없. 이제 그만 죽음에서 자유로워진. 간다. 응애. 응애 고블린. 콜라 먹고 바로 이따 끄면은 이가 상한다고? 나 어디서 들어본 것 같다. 나도 맞아. 그 얘기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 바로 딱 그래? 상남자 특 10원이자. 치약이 연마제라서 더 많이 갈린다고? 그지, 치약이 약간 그런 성분이 있겠지. 아, 뭐야! 바로 만났네? 오히려 좋아. 6라운드부터 연패한다. 오히려 좋아. 물로 헹구고 있다 그러고? 비에리님 구독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마시고, 양치하러 가서 올록올록올록 한 다음에, 치카치카 하면 되겠네? 어, 연패 끊긴 거. 약간 기분 나쁜데? 그래도 뭐 6라운드부터라도 연패 타면은, 괜찮으니까요. 열심히 돈 모아보자. 우리 아버지 오늘 저거 하고 오셨거든. 임플란트 하고 오셨거든. 아까 죽드시던데. 임플란트 가격 너무 비싸. 아이, 치과는 왜 이렇게 비싼 거야? 가격이. 위에 100만원, 아래 90만원이던데? 어우, 치과 치료 중인데 200 넘게 깨지고 있다고? 봐봐, 치과가 너무 비싸. 돌아 걸려라. 서민들한테 뽑아먹기 제일 좋은게 치과라고. 근데 이가 정말 치아 건강이 되게 중요한게,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 밥은 먹어야 되잖아. 어? 밥은 먹어야 되니까 이 치료를 안할 수가 없다니까. 그래 맞아, 빨도님 말이 맞아. 나는 그래도 치아 건강은 되게 좋은 편이었는데, 작년인가 재작년에 한번 위에 이빨 좀 안 좋아가지고, 재작년인가? 그래갖고 치과 한번 다녔었잖아. 그때도 돈 좀 깨졌었는데. 치약 안 쓰면 뭘로 이빨 닦아? 치약을 안 써서 더 고통받지 않을까? 치약을 안 쓴다고? 점심 먹고 양치하고 저녁 먹고 양치하고 세 번 이상 양치하는 사람들 보면 상태가 다르죠. 그 케바케 아니야? 사람마다 다 다른 거 아니야? 이게 저 치아도 약간 타고나는 것 같아. 나도 충치 거의 없었거든. 근데 이번에 한번 생겨갖고 떼우긴 했는데. 맞아, 건강 부분은 진짜 타고나는 게 맞는 것 같아. 누구는 술 담배 겁나 해도 100세까지 살고, 누구는 담배 입에 댄 적도 없는데 폐암 걸리고 막 그러잖아. 솔직히 좀 타고나는 게 있는 것 같아, 건강 관련된 건.
학원비만큼만 받을게요. 학원비가 비싼가 보지? 어디에 있는가? 맞아, 유전 관련된 것도 커. 나 어렸을 때 우리 동네 이제 아파트가 이제 5층까지 있어요. 근데 그 이렇게 줄마다 아파트가 두 개씩 있거든? 호수가? 다 친하게 지냈단 말이야, 5층까지. 근데 5층 사는 아저씨가 술, 담배 안 하는 아저씨인데 그 아저씨가 폐암 걸려서 죽었어. 그래서 우리 아버지랑 어머니가 되게 건강도 잘 챙기고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못된 병 걸려갖고 죽었냐고 되게 그랬던 기억이 난다니까? 그 아저씨 애초에 그냥 술이랑 담배 같은 걸 아예 안 하시는 분이었어. 근데 또 TV에 보면은 막 100세까지 막 매일 술 담배 하시는 분들도 막 건강하게 잘 사시는 거 보면, 야 하루에 세 갑이면 글루코사민이 뭔데? 그게 뭔데 나한테 챙겨 먹으래? 이 친구 괜히 소라기 올렸다가 연패 끊겼네. 얘였나? 얘구나. 보석은 연구하려고 모으는 거다냐? 골목기가 안 나오냐? 예뻐서가 아니라. 나도 가끔 내 조수를 강철 로봇으로 개조하고 싶단 말이야. 골목기가 안 나와. 정말 무례하군. 날 결혼시. 영묘 두 개인데 잡지 않을까? 무난히 잡아버렸어. 넌 내 사람이니 앞으로 내가 지키겠다. 돈이 좀 없다. 18라운드 얘기했는데? 아, 벌목기 사는 거 깜빡할 것 같다, 느낌이. 느낌이 쎄한데? 아! 나 이거 왜 또 골랐어, 아이. 마크 11형 메카, 자가조립 완료. 이렇게 된 인생 이거 만든다. 만들면 되지. 어, 이렇게 응리하려는 애들이 많아. 1밖에 안 찼네. 나는 달걀 그리는 법은 알지도 못하면서. 등가 교환의 법 임기응변. 역할극 어때? 아, 졸았다. 잠깐만. 아, 나 신내케이 되나? 대륙은 넓고 강은 세차게 흐르고 있다. 아, 우린 원하는 만큼 싸우고. 아, 화기. 세상의 모든 걸 정복하리라. 이 승려가 군 신선한 물. 칠코블린 뭐야? 먹어보고 싶은 사람. 연속 먹고 싶은데? 오케이. 넌 내 사람이니 앞으로 내가 지키겠다. 아, 제발. 사람이 널 찾아왔다. 아이씨, 쫄았다. 아, 왜 얘만 나와? 나무와 척을 베어버리지. 응? 아. 그런데 나무를 다 베어버려. 나는 사냥꾼이 될 거야. 물론 별명은 꼬마 달걀이지만. 아, 제발요. 아, 칠코블린 불편해 죽겠네. 화기라도 하나 더 줘, 차라리. 기계 안 줄 거면 화기라도 하나 더 줘. 넌 내 사람이니
아, 쉣. 꼬라밖에 일보 직전. 아이, 망토 그만 줘. 커다란 고양이라고? 사자를 몰라보는구나. 아, 제발. 초콜릿 박스 같이 내가 뭘 불러낼지. 어! 아이, 꺼져. 언제든지 나의 호위 조종사가 되어줘. 되어줘. 생골라야 되는데? 한번 먹었나? 오케이. 이 정도 위험은 우습지. 연료를 가득 채웠다. 이륙 준비 완료. 폭발이야말로 진정한 예술이지. 잠깐만. 이 승려가군 신 처음 따는 건데. 아 모르겠다. 아유. 오케이 오케이. 좋고 좋고. 이거지. 대단한데? 딱 요거 파멸자한테 하나 더 쓰면 되겠다. 그죠? 아 근데 벌어먹는 게 좀 아쉽네. 웃기게 먹지 마, 먹지 마. 내 거야. 넌 내 사람이니 앞으로 내가 지키겠다. 오 쉣. 엥? 에이, 이거 어떡하냐? 일단 이렇게 가자. 일단 이렇게 가고. 장구고 싶은데? 6구 6기계가 다 이겨요. 악사도 이겨요. 화기 삼성되는 순간 상성이 없어서. 배너를 팔고 사자. 오케이 오케이. 이것도 좋다. 이 승려가 커다란 고양이라서 모르카를 먹어보고 사자를 몰라보는구나. 쉣? 처음 따는 건 너무 지루해. 먹기 폭탄이다. 처음 따는 건 너무 지루해. 야 이거 두 번 장가야 되나? 미쳤나? 그래도 되겠다. 가보자. 연승 한 번 더 먹고 싶은데? 건방진데 이거? 9레벨 50분 들고 있는 거? 야 만나자. 너 만나면 안 잠가도 되지 않나? 아 이걸 피해? 시원하다. 발목기 안 파도 되네. 나 연승 중이네. 이거 삼성 찍히면 그냥 삼성 찍는 게 낫겠지? 아이 돈이 없다. 돈이 없어. 이거 삼성이면 쿨이 없어가지고 무조건 이득인데? 아따 이번 판 고블린 많다잉. 여기도 이미 성공했네. 오케이 버라 좋아요. 커다란 고양이라고? 사자를 몰라보는구나. 한 통만 참을까? 이거 마한테만 더 고를게. 고르고. 아 이거 공템 고르고 싶은데. 요거는 가면이나 몽둥이 날라오면 흡혈스틱 만들자. 아껴놨다가 1등 만나자. 아하 실패한 고블린 만나고 싶지 않은데.
사람이니 앞으로 내가 지키겠다. 아, 씨. 받아라. 좀 따는 건 이승려가군. 신선한 모르카르 먹어보고 싶은 사람. 폭탄이다. 놈들의 고통을 즐겨주지. 이게 바로 삼성이 나와버리네. 아, 이거 하면 될 것 같아요. 템 볼 것도 없어 이거. 그때 고블린 미러전에서 이거 쓴 거 되게 좋았거든?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템 이쁘게 잘 나왔다. 어이, 화기 든든하다. 든든해. 연승으로 돈 수급하기? 가져와. 빨리 돈 모아서 레벨업 하고 싶은데? 10레벨에 가야. 여기 연승, 여기 계속 지금 야금야금 이성 먹고 있는 거 되게 불편한데? 화기 차이가 좀 나긴 하는데. 좀 때려놔야 되는데? 아, 계속 피해. 어따, 화기. 많이도 쏜다, 많이도 쏴. 넌 내 사람이니 앞으로 내가 자유롭게 계속 주네. 어, 점당까지? 와, 미쳤다, 이게. 고블린 미러전은 얘가 더 좋을 것 같은데? 함께 갑시다. 아, 나 레벨 언제 해? 아이씨. 아싸, 만났다. 이 연습 끊어놔야 돼. 아이씨, 올해도 쏜다, 올해도 쏴. 빨리 레벨업 해서 10레벨 가서 파멸자 넣어놓고 그 다음에 게임합시다. 골목기 이것도 2성 찍어버리고 싶은데? 와, 여기 큐노페 쓴다. 저거 매서운데? 자, 내가 화기 3성이니까 화기야 다 해줄거야. 엠펜더한테 잘 나오네? 좋아요. 넌 내 사람이니 이거는 키라 먼저. 벌목기 좋고. 고블린 쪽은 정말 일 얘기하는 걸 좋아한다니까? 아, 레벨 언제 하냐? 지금 화기 찍었네요? 얘도 어이없겠다. 어? 활용도 2성이라서 개꿀 빨고 있었는데 성공한 고블린이 3명이야. 내가 이렇게 맞을 필드가 아니지 않나? 이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얘도 연습 끊어야 되는데? 이거 건방진데 이거? 잠깐만. 어우, 이거 10레벨 무서운데? 이게 고블린 미러전에서 얘가 너무 까다롭더라고. 자이로 스택 뭐야, 씨. 얘는 다른 고블린도 막 삼성작 하네요. 얘 빨리 돈 수급 끊어버려야 돼. 연습 끊어가지고. 만났다. 안 돼. 어림도 없어. 이거 레벨업 할게요. 갑옷 하나 더 먹어서 이거 하나 더 하고 싶다. 운명의 망토. 뭔 상자. 이거? 기계의 심자? 지금 쓰면 안 돼. 돈 없어. 내 목표는 삼성. 이거 2성 두 개. 그게 끝이에요. 지금 쓸 필요가 없어, 전혀. 누굴 만나도 다 이기는데, 지금. 돈 모아야 돼, 돈 모아. 돈 모아서. 오케이, 여기 하나 보냈고.
온 세상이 적이라도 상관없다. 나도 가끔 내 조수를 강철로 개조하고 싶단 말이야. 돈 한참 모아야 돼. 아마 36이나 37쯤 쓸 듯? 이거 삼성만 찍어도 돈이 얼마야? 30원이잖아. 이거 두 개면은 최소 60골드는 들고 있어. 지나 설마? 지는 줄 알았네. 여기도 키라 있어. 50에 쓰고 있긴 하지만 다른 애들 심장 몇 개나 들고 있나? 여기 하나도 없고 여기 세 개. 근데 여긴 돈이 없어갖고 어차피 오코 삼성 안 나와. 세상이 적이라도 상관없다. 아 여기 탱 좀 아쉽다. 돈 조금만 더 모을게요. 이거 망각을 하는 게 좋긴 한데 고블린 상대로 시감 아 일단 만들게요. 아 근데 이거 확이 탱 못 빼기가 싫은데? 뺄만한 게 없는데? 안 되지, 안 되지. 넌 내 사람이니 앞으로 내가 지키겠다. 죽음이 널 찾아. 역할극 어때? 역. 그 버튼 건드리지 마. 아이 경고했지. 폭탄이다, 폭탄이다. 놈들의 고. 적 발견. 교전 확첩. 녀석들을 지배해주기. 언제든지, 언제든지. 나의 호위 조종사가 되어. 오케이. 요거는 퀸오페 이성 하나 더 찍고 하나 더 쓰는 게 목표예요. 와, 밸류 씨. 커다란 고양이라고? 사자를 몰라보는구나. 너와 맺은 맹약에 따라 명한다. 마법석. 아 이게 안 나와? 아 이거 좀 아쉬운데? 딱 이거 하나 더 쓰고 싶은데? 돌려볼까? 어? 녀석들을 손의 꼬리를 허락 없이 만지는 건 이거지. 이거야. 와 이거 가치 얼마냐? 미쳤다리. 맹렬까지 이성 찍고 싶은데? 지금 6기의 끝판왕이다. 커다란 고양이라고? 사자를 몰라보는구나. 맹독이! 아우씨 이게 안 넣어? 자이로 템 다 줘야겠다. 나머지 템들. 둘이 싸워서 2등 3등 정해지고 나머지 한 명이 나랑 싸워서 결승. 아 맹독이 이성 찍고 싶은데? 제자리 좋아요. 아 그래도 우리 시청자분 아닌가? 맞잖아. 시청자분 2등 좋습니다.
뭐 이거는 거의 변수가 없다? 503점 찍으시려나? 근데 심장 없어서 못 찍을 것 같은데? 넌 내 사람이니 분열 화살 좋아요. 이더프 거기다가 아, 나 뭐로 갔다. 템 미쳤다. 맹독이 오케이. 야 이거 같이 얼마나 올려나? 궁금한데? 아유 우리 자유롭게 좀 이상한 데다 쓰네. 하지만 내가 너를 컷. 와 딜 미쳤다. 커다란 고양이라고? 사자를 몰라. 아니 큰오페는 삼성 찍으면 안되지. 딱 이게 고블린 미러전에서 가장 센 조합이에요. 나머지 애들 다 삼성 찍고 요거 퀸오페 두 개 쓰는 거 이게 미쳤던데 진짜? CC면 CC, D이면 D 모든 게 완벽해져가지고 와 가치 388? 아이 가치래 388은 골드잖아 가치 198 어이씨 어쩐지 너무 높다 했네 198 아 근데 고블린 죄다 성공했네. 그나마 내가 좀 빨리 달려가지고 한 템포 빨리 성공한 게 좀 컸다. 가치 198이야 198 200은 못 넘었네. 198이고 골드 388 연패 쭉 타다가 그 다음도 쭉 연승해가지고 골드도 겁나 많이 벌었네. 거의 한 400골드 벌었네. 아니 나는 여기다가 막 어정 쓰고 흑마 챙기고 그런 게 좋다고 생각해갖고 전에 그렇게 했거든? 근데 그때 고블린 미러전 했던 애가 환영의 여왕 쓰더라고. 와 겁나 빡세 이거. 고블린 입장에서 상대가 환영의 여왕 쓰면은 진짜 힘들더라. 그래갖고 내가 운명의 망토도 일부러 더 만들긴 했어요. 상대도 혹시 쓸까봐. 아이 좋았다. 아 영상 쌓인다 쌓여. 아무튼 녹화 여기까지 할게. 느끼기에는 참 재밌어.